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은 둘째 대접에 관한 심판인데요. 이곳에는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9월 달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구 동토층인 북극 빙하가 녹아지는데 그 녹아지는 북극 빙하의 모습이 피같이 빨갛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제 3절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곱 대접 중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사람의 몸을 형벌하여 독창이 생기게 했고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를 멸하여 바닷물을 죽은 자의 피같이 되게 하여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이 다시는 바다에서 식물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실제 바다로서 결코 비유나 결코 예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피는 선홍색이 아니고 갈흑색으로 매우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는 선홍색이지만은 죽은 사람의 죽은 피는 갈흑색이기 때문에 매우 무섭습니다. 진할 뿐만 아니라 비린내가 나고 냄새가 역겨워서 구역질을 일으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서 죽은 바다 생물의 시체가 해면에 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는 애굽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교통은 중지되고요. 악인들은 바다만 바라보면서 탄식할 뿐입니다. 이제 바다의 음식이 모두 중단되고 모든 바다에서 악취가 나며 바다 교통이 모두 중단됩니다. 자, 이 사진은 2010년 9월 캐나다에 있는 북극 빙하에서 바닷물이 피같이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는 모든 바다의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고 하면서 그 모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셋째 대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